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연설 직후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찬사에 가까운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이 대표 연설이 끝난 뒤에 본인의 SNS에 이재명답다, 국민과 정의의 승리를 믿는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또 친명계로 분류되는 안민석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가 꽃놀이패를 주게 됐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고요. 또 비교적 이 개파색이 옅은 김한정 의원도 SNS에 잘하셨다, 정면 돌파다, 죽기로 각오하고 싸우면 국민이 돕는다면서 이 대표를 치켜세워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비명계 이상민 의원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건 잘한 결정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관련해서 민주당 내이 발언들 좀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총선 지금 10개월여 남겨두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은 지금 모든 정치인들의 행위, 발언은 네. 총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진작에 던지는 것보다 네. 지금 시점에서 던지는 것이 저는 더 이제 신의 한 수패였고, 이재명 대표는 꽃내리패를 지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걸 좀더 일찍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지금이라도 자신의 사법적 의혹과 관련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함으로써 그동안 이제 방탄 국회, 방탄 정당이라는 아주 부정적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고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부터 당이 좀 차단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